이거 아이가 이 테니스지? 이렇게 하고 여기 그물 있고 이렇게 여기서 치지? 그럼 여기서 치면 이게 일로 가야 되거든? 일로 가면 이게 테니스 라켓을 이 치지? 치지?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치면 공이 이렇게 깎이겠지? 맞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깎이면 공이 이렇게 돌거든? 그럼 맞자마자 일로 튀어가. 그러면 얘는 앉아서 폭넓은 집중을 사용해야 돼. 공만 보면 안 되고 요걸 봐야 돼, 요걸. 알았냐? 탁 치면 공이 일로 가. 그럼 일로 재빨리 뛰어가야 돼, 일로. 절대 일로 안 가, 공은. 그러면 여기 서가지고 하고 있지? 하고 있다가 채를 딱 보고 뛰어가는 거야. 그럼 일로 가면 이걸로. 그러면 여기서 공이 일로 도니까 반대로 틀어야 돼. 이렇게 드라이브로 트는 거야. 그러면 일로 뛰어가면 이렇게 틀 거라는 거 알아. 그러면 얘는 여기서 있다가 중간에 빨리 뛰어갔다가 여기로 뛰어가. 근데 여기로 뛰어갈 걸 알고 안 틀고 채를 이거를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면 공이 일로 날아가. 그럼 얘는 허탈해. 이해가 돼? 탁구도 똑같아. 탁구는 이렇게 잡지. 이렇게 스카이 서비스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던졌지. 던진 다음에 내가 채를 이렇게 깎을 건가, 아니면 이렇게 깎을 건가, 아니면 이렇게 밀 건가 다 달라. 내가 이렇게 깎으면 스핀이 안 먹혀. 그래서 상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쳐버리면 돼. 근데 내가 이렇게 쫙 밀면 치면 네트에 다 걸려. 그러니까 요 채를 딱 보고 같이 푸쉬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라이브로 쳐 올리든지 그렇게 치는 거야. 알았니? 브라드 포커스, 씨발. 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게 공부는 가장 정말 기본이야. 내가 앞으로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앞으로 살아봐, 새끼야. 운동도 있지, 음악도 있지. 뭐 하여튼 도박 이런 것만 빼고 하여튼 막 글라이드 한번 타봐, 씨발 죽어 막 타봐. 그러니까 할거 정말 많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알았니? 네.